속인지 내 본능인지 이게 정말 궁금해. 나는 끊겼잖아. 그게 진짜 궁금해. 계속 하는 거 있잖아. 그럼 형은 지금 왜 끊은 거예요? 응? 내가 끊은 거 아니야. 술하고 담배 이런 건 내가 끊지만 어, 내가 끊은 거 아니야. 그럼 형은 그 왜 끊어졌다고 생각해요? 나 밖에. 나 밖에. 재현이 형, 응? 내가 마지막 기도문으로 된장라면 한번 먹어볼게. 어우, 좋아. 된장라면? 예. 네. 12년 된 된장. 된장으로 라면을 끓인다고? 네. 라면 어, 그거 좀 맛있겠다. 먹어. 어, 형 그거 맛있겠다. 어, 그거 진짜 맛있겠다. 뭐 주나 드실 거야, 이제? 야, 대우 재훈이 형은 집밥 좀 먹어. 어, 집밥, 집밥 좋아해. 나 집밥 좋아해. 하루 두끼 이상 먹어. 어, 나는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돼. 특히 아무 많이 안 먹는구나. 어, 반찬 아무것도 없어도 누룽지만 하나 있으면 돼. 아, 어, 난 그거면 다 먹어. 아... 오빠 그럼 그렇지. 저희가 독거연인 3 먹으러 오빠 집에 갈게요. 형 독거연이 아니지. 아, 근데 나는 독거연이라고 생각해. 독거연이. 독거연이. 전된장에 멸치도 들었지. 전된장은 아니야. 근데 그게 전신이 떨어지는 거야. 전통된장으로 숨을 보는 거야. 여기다 라면을 끓이고 그 기름기 뺑글리고 있다 그래. 그냥 숟으로 이 정도. 된장 원체 좋으니까. 냉장 안 되냐, 냉장. 그거 어때? 얼마에? 별로라고? 마지막 승부수. 색깔 좋지? 색깔 예쁘죠? 그지? 색깔 뭐 있는 거 같지? 가자! 퍼져! 자, 빨리! 퍼져! 자, 그냥 된장라면. 와! 자, 하나, 둘, 레이션부터 합니다. 자, 자! 바다 보세요. 자, 괜찮은데? 오! 형이 그때 꿈을 한 마디 봐주셨어. 이게 된장, 12년 된장으로 끓인 거다. 형, 먹어봐도 돼? 예, 예. 야, 좋아. 한 번만 맛볼게. 오, 많이 드시네. 아, 이거. 형이, 근데 이거, 형이 진짜 건강식인 게, 이쪽 면을 끓여가지고, 요 기름기 빼고 따로 옮겼어요. 라면이 이거 곱슬곱슬 되지 않아? 근데 왜 이렇게 퍼져, 이게 기름. 무지하게 두드러졌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딱 재훈이 형 스타일이, 나 언니 누나네 가면 밥 한 끼 못 얻어먹는 스타일이야. 이거 한번 봐요. 네. 밥 먹고 가면 되지 뭐. 그러니까. 아, 정말. 맛있어? 다 숟가락이랑 좀 같이 숟가락인데. 진짜 좋은데? 와, 좋다. 그치, 이게? 아, 진짜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. 좋은 것 같아, 이거는. 아, 근데 이거. 얘가 라면 쪽은. 맛있다. 우리나라 선수야, 가운데. 결국 이게 메인 요리였구나. 깍지에 집밥이라. 아, 궁금하다. 아, 항상 어렸을 때 집에 오면은 밥부터 달랬던 소리가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. 책가방 던져놓고 항상 했던 얘기, 엄마 밥 줘! 이거 했고, 아, 아. 늘 우리가 밖에 있을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렀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아. 그런 느낌. 아.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. 모든 분들 진짜 오늘 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야, 어서! 빵빵 터지네! 인사 좀 하세요. 우리 은지가 왔어요, 오늘. 아니, 은지야. 은지 동기잖아. 아니요. 근데 왜 갑자기 웬일이고? 아니, 유유 언니가 이렇게 콘서트를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대신 홍일점으로. 아, 네. 유희 씨가 이번 주에 네. 그 해외 콘서트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부산에 제가 또 집밥 먹은 지도 오래돼가지고. 그렇겠다. 아, 그러네. 그러면 그 부산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? 거의 반년? 그러니까. 근데 또 오늘 많이 먹어야 돼. 유희가 굉장히 잘 먹었거든. 저 진짜 잘 먹어. 제 팀에서도 밤에 유일하게 시켜 먹는 게 저거든요. 진짜. 어젯밤 딱 보니까 좀 먹었는데. 아, 네. 살짝 부었는데 지금. 네. 닭똥집 먹고.
닭똥집. 닭똥집. 또 닭똥집은 닭똥집만 안 먹는데. 닭발 배달하면서 같이. 아. 나 오늘 이제.